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생활습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야 술 많이 마시고 다녀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또 과로를 해도 그다지 티가 나지 않지만 중년 이후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 합병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장년들에게 치명적인 병들을 불러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대사증후군이 있죠. 이 무서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래 몸에 밴 습관이다 보니 암이나 당뇨병과 같이 치명적인 병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아이 지금까지 뭐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진짜로 얄짤없이 덜컥 그 무시무시한 병을 진단받고서야 뒤늦게 담배 끊고 술 끊고 아주 새 사람으로 거듭나죠. 일찍 좀 했으면 이거 좀 좋습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자, 오늘은 노후 준비를 점검하는 셋째 날로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점검에 이어 우리들의 생활습관을 진단해보는 날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원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 9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쭉쭉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생활습관을 진단하는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년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나쁘다 3점, 조금 나쁜 편이다 5점, 뭐 중간 그저 그렇다 8점,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10점, 매우 건강하다 13점.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주관적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은 몇 개입니까? 3개 이상 3점, 2개 7점, 1개 10점, 없다 13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시나요? 대단히 많이 느낀다 3점, 뭐 많이 느끼는 편이다 7점,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점, 거의 느끼지 않는다 13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우시나요? 매일 피운다 3점, 가끔 피운다 5점, 과거에는 피웠지만 지금은 끊어서 안 피운다 8점, 전혀 피우지 않는다 10점.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죠. 최근 6개월간 가진 술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 마신 횟수는? 맥주로 환산하자면 맥주는 5캔 정도랍니다. 소주 7잔이면 한 병 되겠네요. 거의 매일 2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점, 한 달에 한 번 5점, 한 달에 한 번 미만 7점, 전혀 없다 9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6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4점, 그저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7점, 매우 그렇다 9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피로 회복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셨습니까? 대단히 불충분하다 2점, 조금 불충분하다 4점, 그저 그렇다 5점,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7점, 아유 잘 잤다 매우 충분하다 9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4점, 그저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7점, 매우 그렇다 9점.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BMI 지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BMI 지수는 체중을 키를 제곱한 수로 나눠서 산출하게 되는데 간단하지만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구글에서 BMI 계산기 검색하면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BMI 지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계산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BMI 계산을 해주는 곳에 링크를 표기해 둘 테니까 그걸 클릭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멈추고 빨리 계산하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체질량 BMI 지수는 얼마입니까? 35점 이상 고도 비만 3점, 30에서 35점 미만 중등도 비만 6점, 25에서 30점 미만 경도 비만과 18.5 미만 저체중 9점, 25에서 25점 미만 과체중 12점, 18.5에서 23점 미만 정상 15점. 자, 아홉 문제 모두 다 푸셨습니다. 아유, S였어요. 이제 각 문항에서 여러분이 얻은 점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에서 61점 미만이라면 상중하에서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위한 생활 습관은 합니다. 아예 준비 잘 못하신 거예요. 식생활도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지내다가는 그냥 제명까지 못 삽니다. 61점에서 80점 미만 나오신 분들 상중하에서 중입니다. 조금 더 건강에 관심 갖도록 노력하시자고요. 80점 이상 얻으신 분들은 상중하에서 상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건강에 자만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관심 놓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측면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다섯 가지예요. 제안 첫 번째,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체중관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안 두 번째입니다. 쌀밥, 밀가루 음식 등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제안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세요. 몰아서 하지 마시고. 네 번째 제안입니다. 밤늦게까지 TV 시청이나 인터넷 하지 마시고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수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제안 다섯 번째입니다. 술, 담배는 무슨 일 있어도 끊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변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재산이고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해볼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보고 가보고 해보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좋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